자, 네벨링어 1. 그렇지. 무릎은 앞으로, 그렇죠. 되게 좋아요. 그대로 돌아오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좋은 거야? 아니면 라이팅 잘못한 거야? 시장님 잘한 거야? 셋단가 봐. 피부 너무 예쁘다. 셋다. 우수에 찼어. 좀 사용했어. 어떡해. 좋아요. 일 못하면 혼날 것 같아. 아우, 배고파. 팔기장 이런 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일단 이게 라지요? 네. 네, 그럼 이걸로 일단 한번. 이게 참치 타코, 이게 한우 타코. 이거 같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해야 되는데 카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차로 가고 있습니다. 됐네. 너 이렇게 넣으면 안 돼. 맛있겠다.
I like no blueberries in my ice cream cake. No Adderby with that masking tape. What's it without you? Jukebox on the blacktop. That's how it's cool. 와 이거 진짜 별미다. 맛있다. 아, 근데 파절이가 진짜 맛있네. 오. 맛있지? 오, 진짜 청초다. 바로.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아이가 나도 왜냐면 나는 누나 이 비중도 많이 안 높죠? 안 높아 거의 50대 50이야 그러면 누나 아이야 그럼 내가 유지해 밥수단이가 이도 되고 아이도 되는데 왜, 왜 굳이 아이라 그래? 청주에서 파닥이 시작돼 네. 청주 하늘 예쁘지? 아 알았다니까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나박김치 노래 아니야?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된 날이 있었는데요. 속상한 마음에 술을 어제 방콕에서 한국으로 도착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아 그냥 내일 짐정리 할까 하다가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12시인데 12시 반에 점심 미팅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미팅 끝나고 소라랑 채소랑 코코초랑 다 같이 킹키부츠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킹키부츠를 9월에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이 친구들도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꼬드겼어요. 같이 보자고. 저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너무 꼼꼼히 잘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주차 놔도 대단해. 조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에피소드가 나오네. 이게 버터베어라고 요즘 방콕에서 제일 핫한 브랜드. 아 귀여워. 약간 우리나라 노스트 분들이 어. 아 너무 귀여워. 귀엽지. 우와! 안에 더 귀여워! 아니 진짜 귀엽다. 근데 약간 이런 것들 희화잖아, 이거. 너무 귀엽지?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이랑. 오이가 어딨대? 근데 깔려있어. 깔려있대. 어떻게 이래? 이런 거 많이 좋아. 킹키부츠 2차 찍으러 왔어요. 필라테스 끝나고 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2AM 빼고 추천용 영상이 올라갈 거여가지고 업로드 되기 전에 2AM 쪽으로 한번 보내드려가지고 추정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문제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더블 체크 하시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리고 이번 주에 업로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열흘 만에 필라테스를 갔더니 몸이 완전 굳어가지고 오늘 계속 경운기였어요. 계속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랬어. 오늘은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리너의 그릴드 베지 포케를 주문했어요. PT 끝나고 나오는데 드립커피 전문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인원으로 아이스 한 잔 사왔습니다. 너무 상쾌해요. 머리를 다 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잠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비도 오는데 따뜻하게 모샤를 조져보려고요. 알겠어요. 어머 차선을 그냥 막 끼워드시네. 깜빡이도 안 켜시고. 좌회전하세요. 네. 점심 먹고 이제 저녁에 또 행사가 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갈라디노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 나도. 핑크색 옷이 생각보다 없더라고, 내가. 어. 가을 겨울 옷이 다 칙칙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치, 그치. 뭔가 봄이면 그래도 있는데. 나 봄, 여름은 진짜 많거든. 너 헤어만 하고 왔어? 아. 그리고 되게 많아. 오빠 또 왜 이렇게 깜짝 입고 왔냐? 나 이따 행사 가거든. 아, 행사 가는 거지? 지금 너무. 난 딱 만족. 갑자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다음 주에 고교 동창회 50주년이래요. 그래서 진짜 성대하게 호텔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스케일이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가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여사님 어깨에 뽕 좀 넣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혼자서 일을 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 도움 없이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들 브랜드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혹시 제품 협찬이 가능할까 라고 여쭤보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이 토요일 저녁 8시 반인데 어머니 동창회가 월요일이에요. 제가 또 월요일 저녁에 후쿠오카 출장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어머니 동창회 들러가지고 선물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공항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의 계획은 지금부터 포장을 시작을 하고 일요일에 차에다가 싣고 짐까지 싸고 월요일 오전에 어머니 동창회 들러가지고 선물 다 나눠드리고 공항에 가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브랜드별로 보내주신 거 택배 다 뜯어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포장을 해야 돼요. 이 제품들이 들어갈 규격에 맞는 봉투도 제가 사왔거든요. 뷰티 크리에이터인 아들내미의 욕망을 함께 채워주신 브랜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요거 우리 셜록이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스킨푸드 블랙슈가 첫세럼 패드입니다. 이 제품이 무신사 단독 런칭된 패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런칭될 때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 이 제품 출시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데 스킨푸드가 또 워낙에 패드 맛집이잖아요. 패드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스킨푸드 블랙슈가 첫 세럼 잘 쓰셨던 분들 계시죠? 그 첫 세럼을 패드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팩토의 개념보다는 닥토의 개념이거든요. 피부결 정돈 해주면서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정리가 되니까 피부결이 되게 매끈하게 정리가 돼요. 오늘 피부가 유난히 거칠거칠하다, 각질이 도드라진다 싶을 때 요거를 꼭 써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패드를 한번 사용하시고 나서는 너무 편하다면서 패드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천년만년 피부결 예쁘게 가꾸시라고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첫세럼 패드 챙겨드릴 거고 피부결 정돈 해줬으니까 촉촉하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드망 모이스처 베리어 크림도 챙겨드릴 거예요. 공동개발까지는 아닌데 거의 공동개발 수준으로 이 제품 첫 번째 샘플부터 거의 십몇차 샘플까지 제가 계속 수정해가지고 피드백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크림이 좋은 게 130ml 대용량인데 튜브형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너무 편하고 이게 수분크림 보다는 보습크림이어가지고 저도 매해 나이가 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도 시간 지나면서 점점 피부가 건조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크림이 또 좋은 게 보습크림 베이스에 세콜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세라마이드랑 콜라겐 캡슐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이거 환장하면서 쓰시겠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들 이거 너무 잘 쓰셔가지고 지금 제가 꾸린 라인업들이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너무 잘 쓰시는 제품들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제 또 FW 시즌이니까 피부 촉촉하게 가꾸시라고 보습크림도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나와줘야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솜 누드 쿠션입니다. 어머님들이 이거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쿠션이라니. 솜 누드 쿠션 제형이 FW 시즌에 쓰기 진짜 좋아요. 정말 휘뚜루 마뚜루 산뜻하고 촉촉하게 쓰기 좋은 제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팡팡팡팡팡 두드려서 막 쓰기 너무 좋은 쿠션이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선호하시는 피부 화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화사하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분하게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2호랑 3호 30개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솜 누드 쿠션이 은근히 커버력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담당자분 어머님도 솜 누드 쿠션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컬러별로 제가 잘 챙겨드릴 거고 그리고 또 어머님들 색조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시코르 글레이즈리 볼륨아이저랑 오노마의 원더 투머로 에센스까지 챙겨드릴 거예요. 글레이즈리 볼륨아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우리 솔로기들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님들께서 무난하게 예쁘게 쓰실만한 컬러가 베이지지랑 티로즈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챙겨드리면서 시코르 담당자님이랑 막 이제 화보 촬영하면서 얘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들 그럼 오모마도 같이 챙겨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원더투모로우 에센스가 미백 주름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님도 한잔 하시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어머님 친구분들 잘 쓰고 계시다면 댓글 한 번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동창이어가지고 마침 날씨가 또 기가 막히게 쌀쌀해져가지고 요거 샤넬 뿌티스카프거든요. 이거 하고 가시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목이랑 어깨가 계속 뭉쳐가지고 어제 포장까지 했더니 더 뭉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일요일인데 한의원 갔다 오면서 브런치나 갈기자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브런치 먹으면서 드리려고요. 어이구야 예쁘지? 양면으로 할 수 있대. 안에 이거 입을까? 아니 안에를 그냥 제 그냥 무난한 거 입지. 옷만 보면 젠이다 젠이. 이거 언제 입을 건데 이거는? 사준 지가 언젠데? 이거 목에 언제 다 두를래? 이거 언제 다 두를래 목에? 한 번에 세 개 달아야겠다 목에다가. 내일 보자 얘들아. 2층. 와 대박이다. 엄청 화려하네. 와 장난 아니다. 이거는 쿠션이거든요? 네네. 이거 그 쿠션. 이게 쿠션인데 이게 생긴 게 좀 달라가지고 이게 비누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우리 다 미인 되겠다. 패드 잘 쓰세요? 네네. 브랑크 패드. 그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는 거. 네. 패드? 아, 그 패드라고요? 네. 네. 이거는 에센스인데 네. 이거 영양 에센스여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면 아,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보습 크림. 아, 보습 이것도 크림. 아침 저녁으로 바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립스틱도 립스틱은 이거 제가 이제 컬러 개발한 예, 거거든요. 제가 네, 이거 두 개 같이 챙기는데 이거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쓰시는 네, 건데 네. 뒤로 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쓰시는 만큼만 돌려서 네. 쓰시면 딸깍딸깍 소리가 네, 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장갑같이 장갑같이 연락해요. 아마 다 바르고 갈게요. 아이고 다했다. 아 너무 살 것 같아. 여사님 동창회 준비 잘 해드렸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롯데호텔이랑 롯데백화점이랑 연결돼 있어서 공항 가기 전까지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시래기 김밥 한 줄 포장해 왔어요. 여사님도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기는 했는데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머님 친구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구독자도 조금 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래기 김밥을 좀 조지고 공항을 가야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시래기를 된장에 묻혀가지고 청양고추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마음 편하게 출장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후쿠오카에서는 시장 조사하고 막 이러느라고 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영상에서 제가 사온 것들 보여드릴게요. 어머님들이 밥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아, 또 어떻게 또 눈치 없게 그래요. 아들님이가 후다닥 나왔습니다. 국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50주년이니까 해외에 계시는 동창분들도 한국으로 오시고 되게 큰 행사였던 거야. 그게 그냥 동창회가 아니구나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뭔가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엄마도 되게 오랜만에 자기 친구들을 이제 보는 거니까 내가 브랜드 담당자분들한테 초콜이나 얼터너티브 스테레오나 스킨푸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드망이나 해가지고 제품을 한 60개를 받았어. 모으니까 되게 많은 거야. 생각보다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 집에 있는 봉투에다 넣을 수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민자 봉투 60개 사가지고 하고 이제 리본 묶어가지고 주말 동안 내가 그걸 했어. 혼자서? 혼자서 했어. 옮기는 건 다행이고 호텔에 가면 그 페리어 있잖아요. 다행히 그걸 해주시더라고. 3시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 공항을 가야 되니까 미리 나눠드리고. 근데 생각보다 일찍 오셨더라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립스틱은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그 내 컬러 개발한 거 제가 만들었어요. 유튜브 한다고. 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맞아요. 구독할게. 그래서 김밥 먹고 커피 한 잔 차에서 마시고 그리고 공항 간 거야. 원래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뒤로 미룬 거야. 포장하는 건 금방이야. 왜냐면 내가 회사 다닐 때 이런 거 포장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건 솔직히 금방 하거든? 정리가 너무 힘들어 뒤에. 그러니까 박스. 엄마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본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 진짜? 어머님들이 아 이거 바르면 너무 예뻐지겠다 막 이러시는 거. 너무 기분 좋았어. Wait, did you not tell him where you went? I just met this guy. I have to tell him every move I make. Oh my god. Save it for the podcast, Joanne. I'm sorry. Am I the asshole? No. No, grandma's died. Like, you know. Could make healthier relationship choices. And I will. Talk to my mom about this? I always talk to her mom. Yes. Hi, James. I can hear you. Hi, Joanne. Should we grab your sister or just... 두 개가 컬러가 있는 거고요. 응. 그 다음에 하나는 립밤이에요. 아, 그냥 이거... 아침 저녁으로 쓰시면 돼요. 괜히 긴장돼. 빠밤 빠밤. 그거를 돌리는데 이렇게? 쓰실 만큼만 돌리면 돼요. 빡 짝짝 소리 나네. 이게 후진이 안 되거든요. 아 나는구나. 조금씩 올라가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발라야지. 네, 예쁘게 쓰세요. 호텔을 다 끝내고 왔고 요즘 제가 완전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어요. 어 무서워. 저 딸이 제일 무서워. 것들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보고 어떠라고 했는데 루즈 탔었다고 데이톡이 왔더라고. 이거 하는 거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제품이네. 그때 어. 야, 네 성공했더라. 누가 하면 진짜 잘생겼대. 진짜 신기하다. 라면 만드는 기계잖아. 이거 김치도 AI가 만든 거 아니야? AI가 만들 수 있지. 고춧가루 한 스푼, 새우젓.